안녕하세요. 한류 문화뉴스 K-웨이브입니다. 방탄소년단이 데뷔 8주년을 맞아 온라인 팬미팅 BTS 2021 머스터 소우즈 공연을 통해 전 세계 195개 국가 133만 명의 아미들과 만났습니다. 머스터는 방탄소년단이 팬클럽 아미와 함께 개최하는 대규모 팬미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2년 만에 열렸는데요. 온라인 공연임에도 불구하고 방탄소년단은 야외 무대에서 버터, 다이너마이트 등의 노래를 부르며 화려한 퍼포먼스를 선보였습니다. 특히 멤버들이 한복을 입고 나선 대치타 무대에 많은 팬들이 환호를 보냈는데요. 데뷔 8주년의 축하 자리에서 전 세계에 한복의 아름다움을 알리는 데 앞장선 방탄소년단의 모습에 찬사가 쏟아졌습니다. 이번 주 K-웨이브에서는 지난 5월 24일부터 6월 6일까지 진행했던 보고 싶은 K-POP 아티스트 이벤트 결과를 위클리픽에서 소개할 예정인데요. 이벤트에 참여해주신 많은 분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며 한 주간의 뜨거운 한류 소식을 종합 정리하는 K-NOW로 이번 주 K-WAVE 출발합니다. 방탄소년단의 버터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 차트인 핫100 차트에서 3주 연속 정상을 차지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곡이 핫100 차트에서 3주 연속 정상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지난 4일에 내놓은 버터 스위터와 쿨러 리믹스 버전의 판매량이 차트에 반영되며 좋은 성적을 거두는 데 영향을 준 겁니다. 또 버터는 빌보드 디지털 송 세일즈 차트에서도 3주째 1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방탄소년단은 인기에 힘입어 다음 달 9일 버터가 수록된 실물 싱글 CD에 새로운 신곡을 추가해 발매할 예정입니다. 트와이스의 새 앨범 테이스트 오브 러브가 그리스, 싱가포르 등 전 세계 31개 국가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습니다. 또 타이틀곡 알콜 프리 역시 세계 최대 음악 스트리밍 업체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 200 차트에서 65위를 차지했는데요. 알콜 프리는 박진영 프로듀서가 작사, 작곡, 편곡에 참여한 곡으로 사랑에 빠진 감정을 술에 취한 순간에 비유해 표현한 서머송입니다. 알콜 프리는 뮤직비디오 공개 당시 유튜브 뮤직비디오 트렌딩 월드와이드 차트에서 1위를 기록하는 등 전 세계 팬들의 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의 정규 2집 앨범 혼돈의 장 프리즈가 미국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인 빌보드 200 차트에서 5위에 올랐습니다. K-POP 그룹이 빌보드 200 차트 톱5에 진입한 것은 방탄소년단, 블랙핑크, 슈퍼엠, NCT 127, 몬스터엑스에 이어 여섯 번째인데요.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데뷔 3년 차 K-POP 그룹으로서 빌보드 200 차트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투모로우 바이 투게더는 첫 영어곡 매직 무대를 더 레이트 레이트 쇼 위드 제임스 코든, 굿모닝 아메리카 등 미국 현지 방송에서 선보이며 세계 시장 공략에 힘쓰고 있습니다.
레드벨벳 조이가 스페셜 앨범 안녕을 발표했습니다. 앨범 안녕에는 조이만의 감성으로 리메이크한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명곡 6곡이 담겼는데요. 앨범 안녕은 공개 직후 각종 국내 음원 차트와 전 세계 26개 국가 아이튠즈 톱 앨범 차트 정상을 차지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앨범 안녕의 주인공 조이에게 앨범 제작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봅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해피니쉬!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웬디입니다. 그럼 오늘의 주인공을 불러볼까요? 조이 씨,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멋지다. 내 마음속에 눈물 들던 그동안 제가 이제 OST나 여러 무대로 솔로곡을 들려드린 적이 있어서 좀 그렇게 떨리지 않을 줄 알았는데 네. 이게 막상 앨범을 공개하는 날이 되니까 엄청 이게 설레고 이제 잠도 못 자고 떨리고 약간 솔로 데뷔하는 게 좀 실감이 잘 안 나요. 이번 앨범은 저의 첫 솔로 앨범이자 리메이크 앨범인데요. 1990년대랑 2000년대에 발표된 명곡들을 이제 저의 감성으로 리메이크한 총 6곡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개인적으로 저도 정말 좋아하고 많이 따라 불렀던 곡들이어서 리메이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저에게 정말 영광이었고 그리고 리메이크를 허락해주신 선배님 분들께도 정말 정말 감사드립니다. 타이틀곡 안녕은 박혜경 선배님의 곡을 리메이크했고요. 아,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되게 밝고 신나는 노래이지만 괜시리 눈물이 날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멜로디도 밝고 가사도 희망적인 가사이지만 마음의 위로가 되어서 네. 그래서 제 마음을 울렸던 곡이거든요. 또 안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혼자 내는 앨범으로서 안녕이라고 인사하는 의미도 담고 있어요. 안녕. 1990년대에서 2000년대라는 시기를 선정한 이유는 이제 리메이크라고 하면 보통 더 예전 노래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수만 선생님께서 엄마랑 아이가 같이 이제 공감을 하고 들을 수 있는 노래를 불렀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2000년대 노래가 딱 그 지점에 있는 노래더라고요. 그래서 2000년대 노래들을 주로 선정을 하게 됐고요. 뭔가 순수하고 담백하고 이런 것들을 저도 담고 싶다라고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내 마음속에 눈물 들어 있자는 안녕. 일단은 첫 솔로 앨범을 리메이크 앨범으로 낸다는 것 자체가 되게 드문 일이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부담도 있었지만 그래도 이번 앨범만큼은 제가 확실하게 제 안에 이런 중심을 두고 시작을 했거든요. 제 예명이 조이잖아요. 저는 그 예명 조이에 맞는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막 뭔가 기쁨을 주는 존재가 되고 싶어서 이제 그거를 시작으로 이 앨범도 되게 밝고 희망차고 모두에게 힘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담으려고 노력했고요. 앞으로 저 정말 열심히 활동할 테니까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던져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level 널 결국엔 내가 처음이라기엔 너무 길을 이미 다 아는 듯이 私に魔法を教えてくれる代わりに私がおばさんの助手になってあげる猫の手に当てたくらい手が足りないんだそれだよ僕たちに必要なの This should be interesting But could you kill him? Get the e-brake for me, would you darling? Crank it all the way up. Get back with the soldiers. Get back. Man, we... It's like he wants trucks to get hit. He's not a cop. But if he's not a cop, what is he? A while back, we lost two guards, a civilian too. There was an investigation. And they still haven't found the scum who did it. I can do it in 2 weeks. Hey! You okay there? Jesus. I think I hurt someone. Is saving him worth everything you have? Because that's what it may very well cost. From the very beginning, I realized I saw the world differently than everyone else. That didn't sit well with some people. Everyone. I guess they were always scared that I'd be a psycho. How does the saying go? Born bad. And a little bit mad. 배우 송강호 씨가 제74회 칸 국제영화제에서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한국 영화인이 칸 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에 위촉된 것은 심상옥 감독, 이창동 감독, 배우 전도연 씨, 박찬욱 감독에 이어 다섯 번째로 한국 남자 배우가 칸 영화제 심사위원에 발탁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우 송강호 씨가 칸 영화제 레드카펫을 밟을 때마다 영화 기생충, 박쥐, 미량 등 출연한 작품들이 기분 좋은 수상 소식을 전했었는데요. 올해 칸 영화제에서는 송강호 씨가 심사위원으로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기대됩니다. 이번 주 K-Wave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